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불만사항을 하나 접수를 했는데 제가 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라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이렇게 오른쪽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셔서 오늘은 이쪽을 좀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눈을 좀 잘 맞추시고 오늘 말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일본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이 같이 오셨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도저 스와테구다 사이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일본 분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동경에서 영성 훈련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20여 년 동안 선교를 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똑같은 복음이 한국에는 이렇게 잘 심기어지고 일본은 잘 되지 않을까? 그분이 오래 살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되었대요. 비슷한 그 공짜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과 일본의 속담이 다르답니다. 한국은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공짜다, 이렇게 배운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값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막 받아들이는 거죠. 일본 분들은 여러분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 저게 뭐지? 위험한 건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전략을 짜기를 이제 복음을 전할 때 1억씩 내고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일본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해도 어떤 잔치를 해도 공짜로 오라 그러고 하는 것보다는 100원이라도 받고 와라 그래야 온다는 거죠. 제가 이 요한일서를 강해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전제로 깔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슨 마음으로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을까?
저는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복음의 열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1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두움이라든지 사랑과 미움이라든지 계명과 말씀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과 어둠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렸고 주보를 안 받으신 분들은 다 만나게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문병아 목사님이 쓴 오늘은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실 거예요. 오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죠. 그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오만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오만과 편견을 아주 잘 정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 하루는 어떤 제자가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일어나서 저 창밖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대답합니다. 예, 저 창밖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스승이 다시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 보아라. 그리고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예,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제 모습만 크게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스승이 제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창문을 통해서 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만 보이냐? 그랬더니 제자가 대답을 해요. 예, 그것은 유리 뒤에 은칠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제 모습만 보입니다.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속에 너를 두르고 있는 이 은칠을 벗겨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막고 있는 어둠, 그것에서부터 한꺼풀 한꺼풀 우리들이 벗겨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보아야 우리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겠구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옛 계명, 새 계명, 빛, 어둠 이런 것들을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꼭 가져오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마킹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배웠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먼저 계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계명이 주어져 있는데 새로운 이 새 계명은요, 어둠이 지나가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새 계명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논란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자, 그냥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경험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제가 지난해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기억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보안허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화를 잘 냈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 순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야, 나는 순교 안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던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사명이 우리들에게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름을 날리고 놀라운 사역을 할 때 요한은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근데 요한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그때부터 요한은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들이 요한에게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하고 싶었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의 열정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 90세가 넘어서 죽습니다. 요한은 언제부터인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가 잘 걷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를 태우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때 요한은 한마디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 가운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한 것이 뭐냐면 내가 열정이 없다, 내가 사명이 없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유추해서 볼 때 에베소에는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교회의 다이나믹,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사명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다 이것을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고 오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계속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이번 주간에 저에게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누군가 아마 이 설교 때문에 사랑을 입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들이 빛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 그 사랑의 빛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빛과 어둠이라는 데를 주목해 보면서 표시하면서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우리는 종종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봉사와 우리들이 하는 사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내 열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군가가 미워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뚜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다. 제가 늘 봉사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정말 이 근세기에 들어서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놀라운 교회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비극은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파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으면 세상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나누어서 드린대요. 어떤 교회에서는 2층과 1층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의 타락, 한국교회의 잘못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너무 관대하고 그들을 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이건 저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사참배의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의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행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그 첫사랑을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가.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요즘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종편에서 하는 호박 씨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얼핏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는데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윤형주, 조영남, 김세환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통기타 가수들 그 세대를 살았잖아요. 세시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했죠. 근데 거기에 토크를 하는데 그 세 사람이나 토크를 하는데 그들에게 위기였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영남 씨는 입이 좀 걸고 좀 말을 막 하는 사람이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윤형주 장로님을 디스를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팀워크가 깨질 뿐만 아니라 세시봉 콘서트를 준비해놨는데 콘서트도 열리지 못할 극한 상황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방송 관계자들이 또 콘서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이렇게 좀 화해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도저히 화해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조영남 씨가요, 제가 이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영남 씨가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회식 자리에서 윤형주 씨를 바라보며 너는 장로고 나는 평신도니 네가 나 품어야지. 그게 아주 싸한 상황이 되었대요. 사실 용서를 빌어도 안 될 판이었는데 그때 윤형주 장로님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힘들어하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뜨거운 사랑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무언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틀리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힘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참고했던 책 중에 하나가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강해였어요. 이 책에 보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건 이분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을 보며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365번 있는 걸 발견해서 매일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공산치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갇혀오게 되는데 그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정말 딱딱한 빵 하나와 물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기가 먹어도 모자라는 그 딱딱한 빵 10분의 1을 모으기 시작했고 고문을 당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빵을 먹여주고 위로하고 돌보며 예배하며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참 외롭게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적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 본질적으로 빛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좋은 예화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어둠이 빛에게 말을 합니다. 왜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어둠이 빛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빛 일로 와봐, 여기가 어두운데 얼마나 어두운지 와서 봐. 그래서 빛이 얼마나 어두운가 가서 보니까 거기가 환해요. 그래서 어둠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진짜 어두운 데를 보여줄게. 진짜 캄캄한 데로 갑니다. 빛이 거기에 갔더니 또 환해져요. 본질적으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과 빛이 있느냐, 그것으로 너희들이 증명할 수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권의 책, 헬무트 틸리케가 쓴 현실과 믿음 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평신도들이 읽기에는 조금 버거운, 조금 무거운 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 딱딱하지만 읽어드릴게요. 소금과 빛에는 공통적인 중요한 속성이 있다. 쓸모있게 되려면 둘 다 자신을 내주어야 한다. 다른 무언가와 섞여 스스로 희생되어야 한다.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가 녹아져야 된다. 소금을 조금만 뿌려도 그 많은 반죽이 전체가 변한다. 순전히 양으로 볼 때 세계 인구 전체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다량의 음식물에 넣는 소금 몇 알갱이에 견줄만 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수 있다. 너무 소수이며 가정과 일터와 지인들 사이에서 고립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고작 소수의 보잘것없는 남녀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맥이 빠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는다. 그분은 너희는 세상에 거대한 무리니라든가 나의 그리스도인 너희는 일반 대중과 똑같아져 세상 시민이 되어야 하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대중 속에 한 줌 소금이니? 라고 하셨다. 본질상 그것은 소량이다. 여러분, 소금이 책임을 다하려면 소금이 모여있는 소금통 안에서는 절대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소금통에서 나와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사랑이 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안전을 도모하지만 그 안전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설교한 우리 김수민 목사님이 참 멋진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곳곳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어서 환하게 비춰줍니다. 근데 가로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강력한 빛을 발하자. 그리고 가로등이 다 모였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빛이 조금 밝아질지는 모르지만 그 길들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어두운 곳에 서 있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위해서 같은 공동체끼리 모이려고 했으나 본질적으로 빛은 흩어져야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도전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거리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본질상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리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에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참 힘들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랑해야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들이 영원에 거하고 우리들의 사랑이 진짜인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올바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하나는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사랑해야 되는 것을 사랑해야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야 되는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구분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에,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유치원 아이들이 병원으로 견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어떤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왜 그렇게 손을 자주 씻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은 건강을 사랑하고 병균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되 우리들이 세상에서 거절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다시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좀 혼돈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고요, 여기의 세계는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들에게 이제 물음이 생겨요. 그럼 어떤 것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돈 없이 살 자신 있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어도 돈 없어도 살아, 이런 분이 있으세요? 나는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기 때문에 옷 안 입어도 살아,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세상적인 것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랑이에요. 정욕, 안목,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들을 포장하죠. 우리들이 흔히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요,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사업에 저 성공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한 걸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새로운 가게를 시작할 때 이 가게가 잘 되면 제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진지하게 솔직하게 내면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게가 잘 되면에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세속적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는데요, 공항으로 선교사님이 저를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갈 때도 이렇게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그 선교사님이 탈 수 없는 좋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아우디 좋은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 차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렇게 오시는데 라이드 하라고 이 좋은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인이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교인이요, 저한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사업이 잘 되면 제가 목사님한테 이 아우디차 사드릴게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문제는 그분이 사업이 잘 되면이 문제예요. 안 되면 안 사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교묘하게 우리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들을요, 포장해요. 여러분, 학 아시죠? 학, 고고한 학. 고고한 학이 돋보이는 때는 언제냐면 딱 한 발로 서 있을 때, 고고하게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이 한 발로 서 있을 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밑에 개구리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보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고고한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무리 고고하게 우리들이 포장을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우리들이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분명히 드러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면 제가 설교 전문을 띄워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제가 좀 결론으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맥스 루케이도의 책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재미있게 이렇게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언급하는 것과 하나님을 언급하는 비유를 보니까 9대2 골리앗을 2라고 치면 하나님을 9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거든요. 그때부터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그가 입은 갑옷 그가 얼마나 싸움에 능한 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으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본질상 빛은 본질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수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들이 빛이 되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빛 속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CGN TV예요. 이번에도 제가 일본에 갔더니 CGN TV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상상외로 많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CGN TV를 만들어 놓고요. 한 번도 어떤 교회나 기업에 후원해달라고 하는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답니다. 하용종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만일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는 이 방송이 그들이 광고를 보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들이 복음을 봐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거기에 광고를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빛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거대함 가운데서 이 세상의 암흑과 때로는 큰 골리앗과 같은 도전 가운데서 우리들이 빛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때로 외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소량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능력과 빛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1절과 2절 찬양을 듣고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 악보 좀 전화 주시겠어요? 전화 좀 주세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런 가사예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에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을 비춰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도전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니 주량한 사람 빛이 있네. 그 빛만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신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이제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두워서 우리를 실족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고자 하지만 이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라고. 외로운 것 같지만 너희는 절대 외롭지 않다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리라고. 사랑이 없는 곳에 우리들이 사랑이 될 수 있노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함을 믿기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가 담대하게 빛이 되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쓰여질 때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며 담대히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